안녕하세요. 받으셨어요? 대본이요? 아, 그 트레이닝? 아, 지금 트레이닝 설명드리고. 아, 네네. 안녕하세요. 레덕살 씨. 안녕하세요. 예예. 일주어터님 진절님. 예예. 안녕하세요. 항상 켜져 있습니다. 예. 앉으세요. 네.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쩐지 아나운서님이 친절하시던데. 아니 아니 저쪽 봤어요. 어디로? 저기 긴장했어? 어디 앉으려고 그랬어? 여기 여기 앉으려고. 사람 좋은 점. 아 여기 댓글분들이 진짜 웃겨. 어, 헤어밴드를 멋진 헤어밴드라고 하고 싶어요. 저희 실제로 저희 친언니가 진짜 닮아가지고. 아 그래요? 실제로 뵈니까 더 닮으신 것 같아요. 오 저 참 신기하게 닮은 사람이 그러니까요. 많아요. 예쁘게 생기셨어요. 그 뒤에 어떻게 수습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예, 뭐 예, 닮은 아, 분들 예, 많아요 저희. 예. 헤어밴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거짓말. 진짜 쓰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저 메이크업 지울 때마다. 네. 나름 뽀송뽀송 괜찮지 않습니까? 네. 오늘 메이크업을 안 하셨네요, 성재형. 원래 하잖아요. 이날마다 했던 것 같은데 꼭. 아니. 어, 아니. 오늘 일이 없어. 앞에 뭐가 오늘 녹음밖에 없어가지고 목만 쉬었어. 신곡이 나오신다고요? 아, 네. 내일 나옵니다. 내일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한번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에서는 공개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네 분이 들어보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헤드폰으로 우리끼리만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그렇게까지? 내일 어차피 나는 그래도 아, 예, 예. 이, 아, 우리가 공개를 할 수는 없어요. 아, 아 그렇지. 아, 발매가 안 됐구나. 아, 예. 발매가 내일 돼요. 내일. 예, 예. 근데 이제 듣고 어쨌든 지금 이거는 지금 녹음할 때는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발매가 된 그렇죠. 상황이어서 예, 일요일이니까 아, 예. 10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좀 들어오면서 이분들이 왜 니들만 듣는데라고 하시네. 그럼 미리 오세요. 그럼 미리 오세요. 오빠도 지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귀는 귀도 아니. 아 이분 진짜 웃기시다. 아 제 앨범이 아니고 진설미님이요. 네 들어볼게요. 오. 오. 오호. 오! 오! 괜찮은가요? 오! 아 조용히 좀 해요! 마이크를 왜 켜놨어? 안 들리잖아! 이야! 들린다는데? 들켰어요. 아까 옥텐이라뇨. 오 랩 랩인 어 네. 어 말해도 되나? 야 야. 너 목소리야 랩이? 아, 오 진짜? 여자는 다 내 목소리. 야 겨울 크리스마스 스타일이네요. 아, 예. 성탄절 스타일. 오 맞아요. 뭔가 그 31가지 아이스크림에 나올 것 같아. 그 오? CF에. 어 진짜로? 어 뭔가. 약간 시행성 느낌 좀 나네 진짜. 밝게. 달달한 느낌인가요? 어 그렇지. 아 겨울이구나. 어 피처링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곡이 내일 나온답니다. 그니까. 제가 어떻게 내일 나오는데? 아까 지금? 중간에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뭐. 그럼 지금 써서 녹음을 해서 내일 나오는데. 어디에서 얼마나 바뀌어요? 아 좋은데요? 예. 아유. 겨울로 좀 훨씬 나면서 크리스마스 스타일. 아, 머라이어 캐리 긴장하겠는데. 아, 오라버도 크리스마스 이제 할 만큼 했지. 할 만큼 했지. 들어가세요. 아, 머라이어 캐리 왜 이렇게? 머라이어 씨도 할 만큼 했어요. 그렇죠. 앞에 동작.
크리스마스송에 잘 얹으면 이거 평생 연금이니까. 맞아요. 넉살도 쓸 건. 좋죠. 예, 크리스마스 겨울송. 안 하는 게 낫겠죠, 저는. 그냥 뭐 쌍스러운 거나 해야지 뭐. 예. 앞에 멘트가 하나씩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스윙 파워 어디까지 나왔죠? 방송이? 첫 경기. 첫 경기. 슈퍼리그 개막전. 개막전. 네. 결과도 나왔어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그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디까지 나왔는지는 아, 모르니까. 그거 왜 모르실까? 아 왜냐면 뒤죽박죽이야. 막 슈퍼리그 나왔다가 챌린지리그 나왔다가. 그러니까 모니터는 안 하시는 거죠? 어? 모니터를. 아니 뭐 해도 까먹어. 어 더워. 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어.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너까지 마 피아. 아, 꼼짝 마. 당신이 마피아지. 좋았어. 넉가지 마피아 함께할 뿐입니다. 어, 먼저 추운 겨울 넉살존 덕분에 목덜미는 따뜻한 남자 넉살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도리 동화뱀 넉살입니다. 네. 그 진짜 뒷목은 좀 따뜻한가요? 아, 확실하죠. 아무래도 인간이 저 진화의 형태가 다 이게 지키려고 추위에서 지키려고 머리 털도 나는 거 그런 거예요. 예. 예. 어, 따뜻합니다. 앞쪽 목만 좀 이렇게 보호하면 되는 거네요. 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수염이 나는 거니까 부상님들 보면 아, 수염이 그래서 나는 관우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확실히 뒷덜미는 따뜻합니다. 여름에 그래서 묶고요. 시원하려고. 아 그렇군요. 네. 예. 자 어, 하지만 정수리가 추운 남자라고 하신 분이 그리고 예. 이거 그냥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딱히 질문할 게 없으면 그냥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머리가 길어서 좋은 점이 또 있다면? 따뜻하다니까요. 예? 아 더워요 더워. 아, 또 있다면? 또 있다면 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없다. 알겠습니다. 네. 억질문이었네요. 네네. 네네.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대녀의 신생팀 스밍파의 주전들로 파이팅 넘치는 두 분입니다. 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펼치며 고도비만을 유지 중인 행복한 다이어터 일주어터 커버 댄스로 다져진 밸런스 좋은 육각형 유튜버 땡절스의 진절미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은 89kg 일주어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또 불러주셔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요. 예. 저는 숏폼 컨텐츠로 다양한 네 활동을 펼치고 있는 좋아요 좋아요 진절미라고 합니다. 예. 어, 왜 이렇게 긴장하셨어요? 아 네 라디오는 몇 번 안 해봐가지고 살짝 긴장이 되네요. 그렇군요. 네, 긴장 안 하셔도 돼요. 네 전혀 예. 어. 일주어터님은 한번 나오셨다고 바로 작가가 고도비만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친근하다고? 예. 이럴 거면 개인적으로 전화도 좀 주세요. 너무 친한데. 예. 뭐 이 정도면 뭐 거의 한 10년 본 사이에서 나오는 대본이죠. 와, 그냥 고도비만을 써버리는구나. 질러버리죠. 고도비만 유지 중인. 예. 자, 일주어터님은 11월 초에 다이어트의 신으로 모셨는데 이렇게 쿨타임 차기 전에도 바로 모셨고 어, 뭐 이제 친근감이 들고 그냥 식구 같은 느낌입니다. 진절미님은 그 라디오를 몇 번 안 하셨다고 했는데 SBS 네. 라디오는 그냥 처음이신 거예요? 네, 처음입니다. 어디다 하셨어요? 저는 KBS. 어, 어디 나가요? 말해도 되나요? 네. KBS 키스 더 라디오. 하나 더 나갔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와, 상처가 될 것 같은데. 뭐 저희한테 상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네. 아니, 뭐 괜찮아요, 원래. 네. 나중에 다른 데 가서도 베텐 기억 안 난다고 하시는데. 아, 베텐은 기억 안 기억 나기 쉽죠. 예. 키스터 라디오랑 아, 다른 건 뭐 등등. 이렇게만 하셔도 뭐. 예.
자, 오늘 그리고 또 이은영 씨 나오셨습니다. 이은영 누나, 은영 씨. 은영 누나, 제가 가끔 SNS 보다가 진짜 놀랐어, 저번에. 어? 어, 근데. 내가 언제 골프를 치러 갔지? 봤는데, 은영 누나. 진짜 너무 이제 갈수록 닮아져서 더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점점 더 닮아가고 있고. 맞아요. 예, 지금 골대녀 멤버가 3명이 앉아있어요. 저까지 4명이죠. 축구가 인생이죠, 예. 네네네. 그 골대녀 할 때 밖에서 보다가 라디오 부스에서 만나니까 어떠십니까? 진절미 씨는? 가까이서 뵙는 건 처음이라서. 네, 좋네요. 좋다. 싫단 얘기 처음 들었네요. 아니, 아니, 좋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그러면은 저 네. 절미님은 성재형의 지금 뭐 이렇게 친하거나 얘기를 많이 안 해보는 상태죠. 네네. 상태시죠? 항상 저희가 경기를 하실 때. 그렇죠. 네. 뭐 따로 뭐 이렇게 만나서 뭐 회식이나. 골대녀에선 저희랑 겸상도 안 하고. 그 얘기는 알고 있어요. 되게 차갑고 뭐. 맞아요. 뭐 근데, 근데 진짜 한 마디도 안 거시다가 네. 진짜 좀 가식적으로 제가 여기 한 달 전에 나왔었잖아요. 네. 그 다음 날엔 바로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인사하면서 어제보다 살이 쪘는데요?라고. 아주 친근감 있는 멘트를. 최악, 우리 최악. 엄마도 그런 말 안 하는데. 라디오 나오고 다음 날 바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 말 없으니까 괜히 어제보다 풀어있는데 이러고 아니에요. 그 긴장하고 있는 선수한테 말이에요. 긴장 풀어주는 거죠. 네. 그래도 그렇지 그냥. 다짜고짜 한번 봤는데 굉장히 베스트 프렌드인 마냥 야 너 막 더 쪘다 야야야 야, 뭐 이런 이게 바로 베텐 예. 스타일이죠. 와 작가는 고독이어서 한번 나왔는데 너무하다. 야 이제 예. 세 번은 못 나오겠다. 아니요 나와보세요 한번 뭐라고 하는지 기대되는데 다음은 뭘까 기대가 되네요. 제 아, 그러신가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하여튼 저는 그 골대녀에서의 태도가 한결같아요. 사람들이 올 때마다 똑같이 얘기하시는데 진짜로 저는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제가 이제 가서 말을 걸거나 예. 긴장시키지 않고 저는 제 역할만 중계석에 딱 가서 조용히 그냥 숨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이렇게 오다 가다가 분명 뵐 텐데 그냥 예예. 오늘 경기 잘하세요 따뜻하게 한마디 해줄 수 있는데 꼭 그거를 되게 뭐 막 뭐 되느냐 고개도 숙이지 않고 뭐 아니 90도로 인사해요. 볼 때마다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그거 더 불편하죠. 갑니다. 나이도 많으신 분이 왜 90도로 인사를 하세요. 아 그럼 어떻게 인사해요. 따뜻하게 한마디 하라고. 그럼 젓가락질해요. 오늘 저 잘해요 이러면서 뭐 또 90도로까지 해요. 아, 다 잘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뭐 겸상을 안 한다 차가운 뭐 남자 차갑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네, 좀 다른 이미지입니다. 예. 항상 같은 말 골대는 멤버만 나오면 저 얘기를 그러니까요. 예. 자, 넉살 씨랑은 어떻게 처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예. 처음이에요. 네, 두 분 다. 저 예. 너무 개인적으로 팬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진절미 씨는 팬 아니셨나요? 저는 놀라운 토요일 팬이라서. 아유. 아, 개그맨으로 알고 계셨다? 아, 네. 고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예. 아, 저는 쇼미 나올 때 생방송 문자 투표까지 했습니다. 아, 정말요? 넉살님의 우승을 기원하면서. 아, 넉살에게 투표하셨어요? 네, 아쉽게도, 예. 예. 와, 그럼 넉살의 대표곡은 뭘로 알고 계세요? 아, 작두밖에 모르겠어요. 잘한다. 이게 시킨 거 알죠? 아니 근데 예. M분의 1 그거 너무 좋아했어요. 쇼미 하실 때. 예. 팬입니다. 예. 저희 친언니를 너무 닮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일초토님의 언니분이세요. 무쌍에 살짝 눈이 아. 조금 자기주장한다 하면은 좀 아리따우셔가지고. 아, 이게 제가 어디 가면은 안압이 좀 높은 편인데 약간 이게 돌출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언니가 다, 예. 제발 머리 좀 잘라달라고. 저는 딱 이 길이거든요. 아, 넉살 존. 예예예. 예, 예. 예. 제가 먼저 했다고 좀 전해드릴게요. 오리지널이에요. 아 맞죠 맞죠. 조금 더 오래됐을 수도 있다고. 예예 예, 맞습니다. 두 분 다 이제 골대녀에서 FBC 스트리밍 파이터 선수로 이제 활약 중인데 완전히 돌풍입니다. 그 스트리밍 파이터가 창단하고 이제 2부 리그라고 할 수 있는 챌린지 리그에서 바로 승격을 했어요. 바로. 예 그래서 엄청난 돌풍이고 예. 또 올라와서 슈퍼리그 첫 경기에서 바로 승리를 또 거두고 예. 여기 멤버분들이 엄청 화려하던데 심으뜸님도 여기 아 맞아요 예. 예. 그 피지컬적으로 좀 다 되는 분들 아니에요 팀원들이 네. 그렇죠 근데 피지컬이 되기도 하지만 밸런스들을 봤을 때는 강팀이라는 느낌을 받진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의외로 멤버들이 이게 팀워크. 밸런스가 좋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와 일단 일주호사님이 실점을 안 해요 아닙니다 예. 요즘은 예. 실점을 안 하시고 예. 진절미님도 체력이 좋아가지고 예. 처음에는 안 좋았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좋았어요. 네. 처음에 안 좋았는데. 네. 그래도 바로 승격할 정도면 뭐. 예. 네. 바로 승격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예. 그리고 최근에 희박님을 영입하셨죠. 아, 맞습니다. 1승한 날은 뭐 파티 같은 것도 하셨습니까? 아, 그날 바로 회식을 했죠. 그쵸, 그쵸. 네네. 맞아요. 그때 진탕 마시고. 좀 울고.
아니 무슨 일승했는 일승한 것밖에 없었잖아 얘기가. 아, 근데 그게 너무 감격적이었어. 아 너무 잘했다 우리. 끝내준다. 그 전 경기를 4-0으로 졌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진짜 한 3-4개월 만에 경기를 하는 거였어서 진짜 이기고 싶었어. 감동했구나 다들. 네 맞아요. 아, 그 SBS 컵 대회라고 약간 FA컵 같은 거를 또 했었는데 아, 그때는 아. 한 경기만에 탈락했었죠. 네네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겼으니 1-0. 근데 저 정작 슈퍼리그 1부 리그에서는 바로 승리. 대승을 했어요 또. 아 리그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 일조터님은 침투부 불침번 방송하다가 골대녀는 가성비 개똥망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개똥망이라는 단어를 썼나요? 오, 좋다 좋다. 죄송합니다. 예. 오, 제작진은 혹시 전화 안 왔습니까? 아 예. 오, 이래서 안 오시는 건가? 아, 아, 예. 아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풍 오빠랑 너무 네. 친하다 보니까 네. 수다 떠는 느낌으로 오빠한테 말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단어 선택이 좀 잘못됐는데 예. 사실 이 의견에 그렇게 큰 이견은 없습니다. 가성비가 왜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아, 그러니까 뭐 저는 제작진도 똑같이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저는 MRI를 두 번이나 찍었어요. 아, 아이고 부상 때문에. 예예. 예, 아, 너무하네. 아, MRI 두 번만 찍으면 이제 어쨌든 그렇게 금액이니까. 예. 아니 그럼 지금 괜찮아요? 아, 예 지금은 네. 이제 괜찮아요. 많이 돼서 이제 처음 시작하면 많이 다치는 것 같아요. 오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일조터님이 이제 별명이 이륜재거든요. 그 은퇴하신 예. 은퇴하신 몸의 이륜재 선생님. 전설의 클린시트 정말 많은 예. 이륜재 선생님. 이륜재이신데. 그 정도 아닙니다. 어, 부상을 당할 때가 제일 가슴 아픈데. 아니 가슴이 너무 안 좋다. MRI 두 번이면. 네, 근데 개똥망이라는 단어는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MRI 두 번이면 써도 돼요. 아 그렇죠. 써도 돼요, 솔직히. 개 정도 뺄까요? 똥망. 아, 똥망. 아 그럼 이제 망한 프로 같으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또 예, 중간에. 예.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을 또 자발적으로 다들 이제 분들여서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근데 다들 되게 좋아하세요 이 프로그램을. 맞아요. 예, 자발적으로 막 그 연습장 잡아서 하시고. 그러니까요. 진절미 씨도 동감을 어느 정도 하시겠죠. 이 개똥망 프로그램이. 아니 뭐. 죄송해요. 언니가 진짜 죄송합니다. 아, 좋아요. 네. 좋아요. 네. 네, 축구 연습하느라. 축구 연습 얼마나 하시죠? 진절미 씨는? 일주일에 두 번은 필수로 하는 것 같아요. 두 번. 네, 부정이 세 번이거든요, 저희 팀. 예, 예. 네, 팀 훈련이 세 번이고, 이제 개인적으로 하면 뭐, 으뜸 언니는 뭐, 일주일 내내 하는 것 같아요. 와, 김으뜸 씨 체력 대단하네요. 그냥 그러니까. 그 스포츠를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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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보니까. 승부욕도 엄청 강해서. 깡미 님도 같은 팀인데, 그 체력은 누가 최고예요, 거기서? 희밥 님도 있고. 체력 예원인 것 같은데 나는 악예원님 네네네 오히려 네 어 힙합이나 그 심으뜸님보다 더 체력이 좋아요? 네 제 생각은 예원인 것 같기도 해요. 아, 타고난 체력이 있구나. 아, 으뜸언니랑 예원이랑 거의 투톱인 것 같아요. 아~ 네. 언니가 뒤에서 보니까 잘 알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악예원님도 운동을 뭐 따로 하신 게 있나요? 예원이가 중학교 때까지 수영을 했을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선출이구나. 네, 네 그런 거 봐요. 역시 말랐잖아요. 그럼 잘 뛰어야지 뭐. 고도비만 아니면 떠야지. 혼잣말인 줄 알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말랐으면 잘 떠야지. 오, 야, 무서운데. 예. 진절미 씨는 축구하기 전과 후에 뭐가 많이 달라졌습니까? 저는 저도 체력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체력. 네. 예. 무조건이죠. 그래서 스케줄을 좀 빡세게 했을 때도 네네. 힘든 그 빈도수가 낮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씀 죄송하시면 젊은이 씨는 01년생이잖아요. 힘들면 안 되지. 진짜 네. 차이 안 납니다. 지금 일주어터님도 93년생이라 그런 말씀 지금 하셨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맞아요. 지금 화석이 있어요. 아, 78년생이 네.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공룡타고 다니던 분이에요. 일사오태 때. 예? 일사오태 아니고 네, 국민학교 시절. 아, 40학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78년생. 40사람 네. 40사람. 제 40학부. 거의 젊이 아픈 아버님 꼴이네. 아버님이 몇 살? 아버지가 75년생이시네. 75년생. 진짜요? 형동생 하시는 형이세요? 세 살 형이시네요. 어머님은 그러면? 엄마도 75년생. 아 동갑이세요. 동갑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와. 일찍 결혼하셨네요. 팔발이라고는 네. 그거밖에 그거밖에 없어요. 아, 예. 네. 자, 그리고 진절미 씨가 축구하느라 바쁜 와중에 음원 발표를 했습니다. 아~ 남매가
예, 12월 1일에 발매는 네. 땡절스의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예, 크리스마스 시즌송인데 이거 어떤 곡인지 좀 소개해 준다면. 이제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는 두 네. 남녀 간의 이제 사랑을 예. 크리스마스의 이제 시즌송으로 냈고요. 댄스곡, 약간 90년대 댄스 감성을 네. K-POP과 섞어서 만든 댄스곡이라고 했어요. 근데 남녀의 그 약간 달콤한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인데 네. 친오빠랑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주보면서 댄스하고 따로 보는 스토리처럼 네. 이제 남녀가 따로 한 공간에 오빠 따로 절미 따로 네, 저 오빠 따로 저 따로 따로 찍었어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뮤비에 나오는 이제 제 상대 남주가 있으셔서 뮤비는 또 다른, 네. 다른 저희 둘이 사랑은 절대 그렇죠. 네네네. 아니 근데 뭐 비즈니스 남매들 많아요. 이 씬에 예. 다 그렇게 하는 어떤 거지. 어떤 신인데? 네? 아니 뭐 음악하는 분들도 남매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이래저래 다 있는데 싫어도 봐야 되는 게 이제 가족이라는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이거 자켓도 되게 귀엽게 잘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귀엽다. 사이가 좋은가 보다. 사이가 남매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포스터를 딱 보니까 이거는 완전 비즈니스면은 요거까지는 안 돼요. 완전 비즈니스면 따로 찍어서 합성하는 느낌으로. 이거 같이 찍었죠? 그러면 같이 네.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돈이 구르면 해야죠. 여기는 친해 보여요. 같이 예. 찍은 겁니다. 오빠 등에다가 이게 기대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런 그 정도면은 화목하다. 그렇죠. 원래 대부분 찍어내리지 이거를 기대지 않거든요. 팔꿈치로 이렇게 기대셨는데 이걸로 탁 이렇게 해버리지 기대진 않는데. 그리고 자주 싸우기도 해서. 그렇군요. 보통 뭘로 싸우나요? 통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성격이 완전 정반대라서. 성격이? 자, 어쨌든 댄스곡이 나왔는데 저희가 들어봤죠? 이제 들어봤거든요. 네. 넉살 씨 한번 그 아시아 최고의 래퍼가 또 평론을 좀 해주신다면. 네, 뭐 좋고요. 네, 역시 90년대의 그 뭐랄까 신나는 사운드고 아, 이제 또 크리스마스가 됐구나. 그리고 남매가 참 보기 좋다. 맞습니다. 안 보셨잖아요. 남매가 보기 좋다? 네, 왜냐면 이제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나오는데 이게 참 우애가 깊구나. 예. 오빠는 못 보셨잖아요. 아, 꼭 봐야 합니까? 아, 소리만 들어도. 저는 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요. 어떤지. 왜 전두환 멘트를 합니까? 요즘에 또 서울의 법이 난리 아닙니까? 네. 랩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랩 부분은 이제 좀 하다가 자꾸 성재 형이 막 무슨 네. 아우 오우 막 이래서 들으려고 그러면은 자꾸 이제 저 영혼 없는 리액션 때문에 네네. 근데 랩도 되게 귀엽게 잘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랩이라는 장치가 뭐 좀 안 쓰이진 않으니까 잘한다는 건 아니고요. 네. 오. 네. 오. 아니 잘해야 되는 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 잘해야 됩니까? 아니 필요에 의해서 귀엽게 하면 또 좋은 거고요. 야, 깔아 뭉개네요. 신곡을. 공예 연생을. 팔꿈치로 내걸은 거예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남의 동생이니까. 크리스마스 느낌 물씬. 예. 기대하겠습니다. 일주어터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저는 벌써 절미가 챌린지를 얼마나 귀엽게 할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팀원들이랑도 뭐 좀 할 수도 있. 네 이제 않을까? 찍을 예정이에요. 미리 말하더라고요. 막내 말하더라고요. 잘해야지. 그렇습니다. 예. 자, 그 일조터님은 그 요즘 불침원 방송도 하시고 또 연습도 하시고 다른 스케줄은 혹시? 다른 스케줄이요? 예. 그냥 너튜브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활약하고 계시고 요즘은 또 그 다이어트 스케줄 어떻게 되시나요? 아 지금은 마라탕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라탕 다이어트. 계속 마라로만 가시는 예, 거예요? 예, 계속 마라탕만 먹는데. 온리 마라? 아 근데 당면이랑 면을 안 넣어요. 채소와 고기로만. 그래서 좀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건 괜찮지 않나요? 아니 너무 짜. 그렇구나. 탄수화물 있어야 돼. 아 근데 또 눈 뜨자마자 막 그 빨간 기름 국물을 보니까 저는 마라탕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 예.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 물을 갖고 다녀요. 아 짜서? 네. 네. 입이 짜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회수 잘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힘들어야 잘 나와요. 자극이 너무 셀 것 같은데. 저는 아침부터 첫때 너무 빨간 거 먹으면 그냥 하루 진짜 힘든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안에다가 넣는 거는 이제 본인이 그냥 다 넣고 싶은 거 다 넣어서? 네네. 채소랑 고기만. 버섯도 넣으시고? 아 버섯 넣죠. 고기도 넣고. 네. 면을 안 넣고 아, 면이 큰 국물 안 먹고 저는 마라탕 못 먹어서 진짜요? 예. 근데 이제 면이 좀 메인인가요 마라탕은 원래? 당면이랑 옥수수면 이런 걸 좀 면이 떡짝당면 같은 거 면이 제가 봤을 때 그 옆에 있는 꿔바로우라고 탕수육 알죠 예, 저 너무 좋아하죠 그게 살찌는 게 아닐까 그거 안 먹으니까 그렇군요. 괜찮지 않을까 나트륨 때문에 지금 부은 거구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 왜 부었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본인은. 네. 안 본 건데 왜? 아니 그냥 있어서 읽었어요. 아 많이 친해졌네. 어마네. 예, 이제는 네. 저희는 바로 이렇게 중간이 없어요. 이제 예. 너무 무례할 정도로 무례한. 무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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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상에. 자 그럼 이쯤에서 넉살 씨가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하는 코너 해보겠습니다.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 베이비에게 분유를 드리고요. 50초 안에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를 드립니다. 예, 바로 60초 한 문장 프로필 넉 베이비에게 분유를. 먼저 일주부터 보면 김주현 1993년생 TVN 코리아가 탤런트에서 여고생 듀오로 출연 탑3에 오르며 화제였고 코카데를 본 개그맨 윤영빈에게 픽당해 어쩌다 개그를 시작 우차사에서 합류하며 정식 데뷔했으나 우차사 폐지 코빅 9주 만에 하차 일반회사에 들어갔으나 요즘 인생에 우울증이 와서 사표 결국 재능인의 몸매를 살려 일주일씩 극단적인 다이어트라는 일주부터 유튜브를 시작 구독자 64만명이 되었고요. 굴때는 시즌4 FC 스트리밍 파이터의 골키퍼로 합류해서 현재 스트리밍 스밍파의 새 주장이 되었고 김풍과는 공통점이 많은 평행기는 파트너로 같이 다양한 컨텐츠 찍고 있으며 내년부터 세계 일주부터 떠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진정이 분명 이슬빈 2001년생 초등 때는 아나운서 중딩 때는 체육교사의 꿈을 꾸던 학생이었고 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입학하고 개강 첫날 2019년 3월 친오빠 땡깡과 나란히 개인 채널을 개설 진저임이라는 타이틀로 커버댄스 메이크업 브이로그 등을 업로드 그러던 중 친오빠 땡깡의 케이팝 댄스 커버 영상이 빵 뜨면서 영상 촬영 담당 진저임까지 같이 떡사 영어방송 매함치를 화려한 카메라 무빙 입성을 타면서 집 거실뱅크에 있지 우주소녀 몬스타엑스 프로미스 나인 등 아이돌들 방문 2021년 오빠 유키즈 출연해서 본격 유명인이 되었고 2022년 10월 2인조 남매 아이돌 땡뉴스로 하이파이브라는 곡 발매하며 가수 데뷔 올겨울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를 또 냈고 코카 닮은 꼬리고 배우 김수현 팬님의 골든의 시즌 포 스밍 파이어 열심히 축구도 하고 있습니다. 와. 자, 시간은 1분 땡땡. 오작 1분이다. 야. 너무 많아. 양. 아. 양을 좀 줄여 주세요. 이거는 뭐 분유는 드릴까요? 좀 줘요. 나 솔직히 좀 요즘에 좀 힘들어요. 예. 분유는 줘요. 예. 네. 불효는 어쩔 수 없지만 1분이잖아요. 분유는 드릴게요. 1분 0.16초인데. 예. 예. 1분 플랫. 애는 먹이고 합시다. 분유는 드릴게. 고맙습니다. 분유 드릴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어떻게 그 넉살의 랩은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로? 얼마 전에 랩 녹음을 하셨는데. 이제 역평론. 랩이 아니에요. 역평론. 랩이 아닌데 어떠셨어요? 이제 잘 읽죠? 네. 다음 앨범 때 좀 참고해서. 아무 말에도 막 하시네요. 뭘 참고한다는 거지 정말. 네. 예. 아 그렇군요. 일조터님은 학창 시절에 코리아 갓 탤런트에 나갈 정도로 굉장히 인기 많은 학생이었는데 원래 이제 좀 개그 쪽 끼를 느끼셨는지. 아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개그우먼을 꿈꾸긴 했는데 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개그우먼의 꿈을 꿨을까. 남자들이 돼지라고 놀릴 때 좀 내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게. 아. 뭔가 좀 나의 무기를 장착했다? 아. 좀 뭔가 아픔 속에 피어나? 아오, 뭐야, 약간. 랩 같지 않나요? 랩 같기도 하고 좀 슬퍼요. 아, 슬퍼. 아,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아니, 잠깐만. 이게 더 기분 나빠. 왜 슬퍼? 아, 왜 슬퍼요? 아니, 저는. 아, 저는 유쾌하게 받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유쾌하지 않아요, 저는. 아, 왜요? 돼지라고 놀릴 때. 저는 코미디가 꿈이었으니까라고 얘기하려고. 이게 아, 진짜. 아니, 그거를 이제 유쾌하게 받아치고. 옆에서. 아, 예. 저도 항상 채팅창에서 저를 항상 예. 놀리지 않습니까? 예. 유쾌하게 받잖아요. 그렇죠. 저의 표정은 형도 마음의 상처가. 나중에는 다 고소할 거예요. 나중에는 모아서 고소. 아, 모으고 있죠, 요새. 모아서. 예, 예. 예, 은퇴할 때. 근데 이제 지금은 유쾌하게 봤죠. 육회하시네라고. 육회 좋아하시나요? 네, 아, 엄청 좋아해요. 아. 무조건 먹습니다. 좋죠. 뭉태기, 뭉태기. 뭉태기? 뭉태기, 뭉태기가 아니고. 예, 뭉태기요. 네, 딱 좋아하는, 예. 저는 뭉태기 좋아하는데. 아, 그러면 이제 극기를 이제 하겠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 혹시. 네, 엄마 아빠도 되게 좋아하셨고 근데 저는 사실 끼가 있다기보다 그 학창시절에 반에 한두 명씩 재밌는 시끄러운 애들 있잖아요. 아, 예. 그런 놀이였어요. 아 그런 분들은 사실 타고나는 거거든요. 무조건이에요. 예. 네. 반에서 그 제일 튀는 개그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커서도 무조건 유지되더라고요. 무조건이에요. 예. 저도 굉장히 상위권이었거든요. 한 중학교 때도 뭐 학교에서 내놓으라는 저 이상한 애. 웃기긴 한데 조금 이상해 이런 애 중에 한 명이었죠. 아 저도 진짜 그 중학교 때 친구가 제일 웃긴 친구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얼마 전에 이제 만났는데 아직도 너무 웃겨요. 보니까 뭐 하고 계세요? 예? 그냥 이제 뭐 술집을 하고 있는데 아 유쾌한 그 또 네, 거기서 유쾌한 일 하고 있는데 아, 지금도 웃겨요 그냥. 그래가지고 아 이거 진짜 타고나는 거다. 점점도 웃겨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조금 슬픈 게 20몇 년이 지났더라고요. 아 추워. 마무리가 이걸 왜 슬프게 받아. 마무리가 이상하잖아 이거는. 이걸 왜 슬프게 받아. 처음에 아팠고
피부에 슬프게 아니 유쾌하게 뭐 예전 친구 이걸 숙연하게 받아? 예전 친구가 아직도 재밌더라고요. 받아? 그럼 아, 야, 참 그 친구 재밌어. 시간의 흐름이 좀 컸다. 갑자기 이 심정이나 되더라고요. 이게 노환 이슈 뭐죠? 저 죽나요? 저 눈 죽나요? 고소해 고소해 노환 고소해 호상 이슈 뭐죠? 호상 이슈 호상 고소해 예, 호상은 안 돼.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마요. 진절미 씨는 얼마 전이었을 텐데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 예. 축제로 댄스를 하면서 예. 그때 처음 좀 관심 받는 일이 되게 즐겁구나 라는 걸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연예인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셨는지. 아, 그건 모르겠고 사람들 앞에 좀 관심을 받고 싶다. 그 관종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난 관종이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미 그 땡튜브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가겠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셨나요? 네, 그때부터 좀 그때는 근데 유튜브가 많이 활발하지 않았어서 활발하진 않았고 일상 유튜브는 어쩌다 시작하신 거예요? 일상 유튜브는 이제 제가 20살 됐을 때 알바를 베스킨라빈스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학교도 같이 다니고 있었어요. 대학교를 입학해서 유튜브가 막 먹방 유튜브 떠오르고 여행 유튜버 분들 떠오르면서 저도 나는 뭐 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학생 브이로그를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가 오빠랑 함께 먹방도 같이 하게 됐는데 먹방은 이제 망했습니다. 학생 브이로그는 어떤 거를 많이 담으셨어요? 학생 브이로그 학교 다니는 거? 네, 그냥 개강 브이로그 해가지고 네. 아침에 뭐 밥 먹고 학교 가서 공강 때 PC방 가서 놀고 게임하는 네, 진짜 진짜 네, 진짜 일상을 녹여내는. 초등학교 때는 아나운서가 꿈이었다. 네네네. 어허, 왜 좋으셨어요? 그냥 그거는 엄마가 하라고 했어가지고. 아, 엄마가 하라고 했네. 강제로 주입된 돈이었다. 그거 좋다. 아나운서 좋지 이러면서 네, 주입식이었습니다. 아, 체육교사도 있고. 체육교사? 네, 체육교사는 이제 제가 골프를 중학교 1, 2, 3학년 때 골프 선수를 했었는데. 그래요? 좀 재밌다 해서 체육교사도 꿈꾸게 됐었던 것 같아요. 골프 잘하시나요? 골프 70대 후반 80대. 오? 저요. 선수하셨다니까 뭐. 와, 엄청 잘 쳐요. 이 넉사 씨는 골프장을 다니면서 GPS로 골프장 맵을 그리는 일을 하셨어요. 예, 예 거기서 진절미 씨는 이제 골프를 치셨고 보면서 부자들 막 이러면서 알바하면서 나와는 다른 사람 네. 네, 알바. 근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한번 사실 그 집에서 실내 골프장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중학교 때. 근데 이제 그때 저를 이제 외국으로 보내려고 했죠 부모님이. 골프 유학으로 너무 한국에서 길이 안 보이니까 이제 안 간다고 했었죠. 왜요? 가기 싫었어요. 친구들은 다 여기 있는데 나 거기 가서 뭐해? 아 그래서. 친구 때문에. 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 나이 때는 저희 나이 때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박세린이 붐이었어 가지고 다 골프 유학을 이제 엮어서 막 가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이제 안 갔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골프 맵 그리고 GPS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거 다 오늘 얘기가 좀 씁쓸하게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난 이게 제일 싫던 것 같아. 네. 아, 전체적으로 좀 지난주에 이제 나온 얘기라 저는 다 웃어가지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할 때 코 좀 그만 만지세요. 정말 별거 아니라는 얘기처럼 코를 계속 제가 왜 저 얘기를 또 하지 이런 얘기로. 그래요. 씁쓸하네요. 예예. 예. 자 그리고 진자매 씨 거실 뱅크에서 춤추던 그 오빠 땡깡님 영상이 엄청 네. 떴는데 그 커튼 배경이 트레이드마크였잖아요. 요즘은 맞아요. 요즘도 이 커튼 쓰시나요? 아니면? 요즘에는 이사를 가가지고 네. 이 커튼이 없어지고 저희 둘이 사는 집에서 좀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취향의 커튼이 아니면 좀 지금은 완전 흰색에 아예 달라요 집이. 성공의 맛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커튼은 아직 보관하고 있긴 해요. 아. 이것이 좀 이게 좀 행운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다음에 언제 또 달지 모르니까. 아 귀엽다. 달아도 괜찮겠는데? 네. 이쁜데요? 이게 근데 너무 고풍스러워가지고 집이 너무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서 네 다시 달기가 좀 안막은 잘 될 것 같아요. 네 안막은 너무 잘 돼요. 그렇죠. 네 빛이 안 들어요. 저는 진짜 그냥 개인적인 건데 네. 요 아래 이게 TV인가요? 전자레인지인가요? 오른쪽 하단. 아 이거는 고양이 집이에요. 아 네, 고양이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네. 나도 슬퍼 뭔가. 아니 이 각도에 왜 TV가 작은 게 있지? 이거 전자레인지가 있지? TV에 밑에 발 달린 거는 만화에만 있어요. 옛날에는 따닥따닥 소리 나는 TV는 그렇게 생겼었는데 옛날에 있었어요. 네, 만화에는 TV에 달이 돼. 그래서 저는 전자레인지를 누가 에어컨이랑 같이 보잖아요. 거실에서 뭘 많이 데워주시나 봐요.
발상의 전환인데 되게 좋은 생각이네요. 급하게 뭐 이렇게 빨리 살펴갖고. 저도 전자레인지를 그렇죠. 가지러 부엌으로 항상 가는 게 좀 먼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동선이 안 좋죠, 동선. 맞아. 네. 저기 일초토님이 카메라가 노트북인 줄 알고. 카메라 얘기.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쪽으로 환영이나 했는데. 이게 노트북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보셨어요? 아니, 너무 감사해서 이쪽을 가르쳤는데. 아하. 베란다에 햇반 박스 있는 줄 알았다고. 저기 전자레인지면 딱 고 위치가 맞죠. 이 커튼 열면 바로 식재료들이 있는. 급하게 육개장이랑 막 데워야 될 때가 있어요. 예. 예. 자, 일주호태님은 요즘 그 마라탕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왼손으로 밥 먹기 다이어트도 하셨죠? 아, 네, 맞습니다. 예, 그거 효과 있나요? 아니요. 확실하지. 아무래도. 어? 예, 예.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그건 있어요. 군것질이 좀 덜 끌린다. 천천히 먹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안 들어가니까. 아, 근데 네. 이 단점이 거의 3일 만에 왼손을 마스터했어요. 아, 나중에 동상면을 먹는데 막 호로록 잘 딸려오는 거예요. 젓가락질 정도는 지금 왼손으로 가능하세요? 아, 지금 완전 가능하죠. 오, 아, 이게 먹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왼손이 늘어나는구나, 스킬이. 진짜 쉽지 않은데, 이거. 아, 이도리가 되는구나. 어, 엄청나죠. 어, 이제는 이거 풀리면은 난리 나겠는데. 아, 이도리 진짜. 아, 적응의 동물로. 와. 어, 젓가락 두 개로 모든 게 가능하니. 와. 어, 근데 왼손 다이어트 진짜 약간 괜찮을 것 같아요. 천천히 맞아. 먹는 것만큼 맞아요. 다이어트에 좋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먹을 때 TV를 자꾸 틀어놓는데 이 왼손으로 먹을 때 TV를 꺼놓고 정말 먹는 거에 집중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좀 더 빨리 배부른 것 같긴 해요. 근데 먹긴 먹으니까. 또 슬퍼지네요. 결국에는 빠르게 먹고 사람이 이게 극한의 상황에 처하면은. 네. 아, 그러면 오른손 왼손의 실력이 거의 비슷해졌나요? 채팅창에 지금 일주 흥민이라고 보고 있어서. 예. 양발 세계에서 가장 양발을 잘 쓰는 손흥민 선수인데. 네, 식탁의 손흥민. 예, 일주 흥민. 빨리 이 양손을 정확히 다루는 거죠. 밸런스. 고민이 빨리 풀리기를 기대되네요. 진짜로. 꽃게처럼 막 이렇게 예, 막 꽃게요. 그러니까. 이게 양손 집게발처럼. 아, 저도 도구로 예. 씁니다. 물 이렇게. 그러니까 예, 진짜 아, 너무 빨리 자연스럽게 돼서 네. 아, 이게. 야, 일주 흥민 꼭 한번 완성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손흥정홍이 완벽하게 만들려고 평생을 노력한. 왼발로 밥만 먹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아이, 손흥민 선수도 참. 예. 예. 자. 꽃게 오토. 예? 꽃게 오토. 꽃게 오토. 아, 꽃게 오토는, 예, 좀, 웃기네요. 자, 진절미 씨. 네. 오빠가 있어서 좋은 점 좀 얘기해 보실까요? 아, 오빠가 있어서 좋은 점. 예. 이제 아, 둘 다 그래도 먹을 걸 좋아해가지고 맛있는 게 있으면은 같이 먹으러 다니는 그런 건 좀 좋은 거 같아요. 진짜 친하다. 그런 건 오빠가 아니어도 뭐 친구가 네. 있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 아, 진짜 의존네. 아무래도 둘이 살거든요. 부모님 네. 따로 사시고 네네. 그래서 그런 점은 좋은 거 같아요. 네. 절말 밑에 동생이 또 있어요. 맞아요. 삼남매예요. 아, 동생이 남동생도 있는데 동생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 같이 친하진 않은 거 같아요. 아 그런데 남매가 이제 어쨌든 성인이니까 근데 뭔가 친구들도 좀 자유롭게 부르고 싶고 이럴 텐데 같이 살면 조금 불편한 그런 것들은 있지 않나요? 그럴 때도 맞춰서 이제 시간을 빼줘요. 아, 그날 나가라. 그날 나가. 네, 아, 엄마 집 가서 자고. 오~ 아 좋다. 스케줄 조정이 가능하네요. 네네 가능합니다. 절미 씨 오빠분이 진짜 착해요. 제가 봤을 때 절미가 더 못됐을 것 같아. 아니, 인정, 인정. 아저씨! 오빠분이 진짜 여리고. 아, 오빠는 착할 수 있는데 절미님이 뭐 못된 거 아니야. 착한 거 좀 더. 죄송합니다. 꽃게부터 안 풀리네. 못되고 착하다. 아, 죄송합니다. 중간이 없네요. 극단적이어야 돼, 원래. 이게 맞아. 일조터님은 사실 김풍 씨랑 남매죠 이제. 아, 예, 예 그렇죠. 예 김풍 씨가 진짜로 오빠였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어 좋을 것 같은데 돈 잘 벌잖아요. 어 깔끔하게 아, 용돈 엄청 줬을 것 같고 아, 식성도 너무 비슷하고. 아 식성도 맞고. 말이 정말 많으신데 저는 재밌어요. 김풍 작가님 말이. 약간 예. 정말 박학다식 하세요. 아 유명하잖아요. 왜 저런 것까지 알지? 굳이 막 이런데도 되게 재밌어요. 근데 약간 김풍님이 원래 좀 투머치 토커 스타일이라 피곤해하세요 원래 다른 분들? 어 뭐랄까 김풍장이 항상 자기 팸을 만들려고 무더운이 노력하시는데 왜 이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이썸님한테 들었나? 아, 아니요. 근데 이제 네. 말이 많으시니까 네. 좀 다들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보는. 아니, 너무 길다. 살짝. 1년에 두 번이라는 소리 같네요. 왜냐면 6개월에 네. 한 번 만나도 너무 많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6개월치 한 방에. 네. 그래도 괜찮다. 그 세계 일주어터 하시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언제 좀 가실 생각입니까? 아, 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아직 제 채널에도 말 안 했는데. 아, 당황스럽네. 네. 이썸님은 여기서 최초로 결혼한 거 같아요. 결혼 얘기를. 아, 진짜? 아, 맞다. 결혼합니다. 뜬금없이. 아,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여기서 말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맞아. 결혼 말 방송에 방송. 아, 그냥 뭐. 어디 정도 좀 생각하시는지. 아, 발리를 가서. 아. 요가 다이어트. 와. 아사이볼 다이어트. 갈 예정입니다. 좋다. 아사이볼 다이어트. 너무 좋다. 어. 야, 부럽습니다, 진짜. 서핑을 여행... 좀 고민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서핑이요? 아, 재밌겠다. 서핑. 예. 뭐, 배우신 다음에 하면은 좋죠. 예. 뭐, 혹시 서핑을 좀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어요. 제발 좀 아는 체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왜? 아니, 미리 얘기 간접 경험이란 게 있잖아요. 아, 누가 보면 무슨 선수인 줄 알고 상어 타고 다니는 줄 알겠어요. 아니, 서핑이랑 패들보트, 뭐 이런 것들 다 그 배우면 좋대요. 이 톤 때문에 해외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 전문적이에요, 느낌이. 톤이 사기죠. 톤이 진짜. 네. 자, 그러면 이제 마피아 게임으로 한번 가볼까요? 룰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인 마피아 게임인데 정리인 씨가 룰을 설명해드립니다. 저희 종이 쪽지 조그마니까 잘 가리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 신분 노출할 때 펼쳐야 되니까 잘 숨겨놔주세요. 네. 자, 1차 지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요. 2차 지목 때 마피아를 잡으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 백상, 2차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게임을 시작합니다. 네, 하나씩 뽑으시죠. 아니, 근데 뭐 마피아 게임 잘하시나요, 두 분? 아, 근데 사실 저 마피아 되게 싫어가지고 지금. 아, 그 게임을 잘... 시민일 땐 잘하시는 거예요? 네, 거죠? 시민일 땐 괜찮아요. 저는 연극영화과 출신이거든요. 그 풀기로 뭐 마피아를 수만 번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받는 타입이에요. 되게 밉진 않은데 살짝 끈내. 그렇죠. 끈끈이네 사람을. 마라탕처럼. 마라탕. 당면 없이 살살 끓이네. 부작용이네. 죄송해요. 마라 부작용이네요. 예. 그때 제발 걸려라라고. 일주부터 첫 사망 예정. 자, 일단 손을 잘 가리시고요. 주제만 소개하고 입으로 넘어갑니다. 네. 자, 주제는, 기네. 개인 채널 외에 새로운 채널을 하나 더 판다면 어떤 걸 기획하고 싶은지. 개인 채널 외에 새로운 채널을 하나 더 판다면. 뭐 지금 채널 안 하시는 분은 그냥 뭐 새로운 뭐 채널 하나 만든다면 어떤 걸 기획하고 싶은지 그냥 얘기하시면 되고요. 좋습니다. 예. 자, 마피아인 분은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으실 거고 지금부터 이제 게임 시작해서 1차 지목할 때까지 그 단어를 한번 말을 하시면 돼요.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2부에 돌아와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물 진짜 많이 드시긴 하네요. 진짜 짠 거 봐. 그러면은 감량 시즌 이렇게 풀리는 시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하고 일주일 그렇죠? 쉬고. 그럼 일주일 빼실 때 진짜 막 확 엄청나게. 아, 옛날에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맨날 막 100kg 넘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한 2, 3kg? 아, 와, 그래도 주에. 그리고 바로 2kg 다시 쪄. 근데 나름 괜찮은데? 예, 저 거의 4년째 하고 있어서 이제 구독자들도 이제 빼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사실 될 대로 때렸어야 되는 거죠. 예. 아, 이제 제 몸무게에서 더 안 나가요 뭔가. 아, 한 20kg 빠진 거거든요 처음 시작한 거.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 더 고강도로 가야 되는 거야. 아, 맞아요. 찐으로 가야 일주일 되는데. 일주일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 아, 근데 그럼 또 재미없지. 그러면 사실 그 그러니까. 초창기 느낌이 아니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재미있어하는 포인트가 뭐 이제 살쪘다 빠졌다 보다는 그냥 그렇죠. 먹는 모습 아니에요? 네. 메뉴 선정.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치. 건강을 너무 타격하는 것보다는 마라탕은 너무 짤 것 같아요. 맞아. 그것만 먹기에는. 근데 저 마라탕 이렇게 짠지 몰랐는데 요새 느끼더라고요.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너무 단 걸 많이 먹은 느낌보다 짠 걸 많이 먹었을 때 기분이 제일 나쁜 것 같아요. 맞아. 얼마 전에 중국집에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입맛 좀 그만 다 이세요. 음식 얘기하면서 진짜 똥땡이 같으니까.
얼마 전에 깐풍기랑 난자완스랑 짬뽕을 먹었는데 막 3일 동안 짜. 그렇게 먹으니까 누가 안 짜? 3일 동안 짜지 당연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넉가지 마피아, 요즘 핫한 유튜버 두 분입니다. 건강한 신체를 자랑하며 골대녀 스밍파에서 활약 중인 일주어터 진절미, 그리고 애아빠로 활약 중인 넉살 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약하시네요. 왜 거기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머뭇거리는 게 뭡니까? 아, 이거 뭔가를 먹이고 싶었는데 애는 건데 그러니까 아. 애는 예, 애 지금 자요. 이 시간이야. 때우지 마세요. 네, 순간 저도 네, 브레이크 걸었어. 고마워요. 성재 형 고마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게임을 시작해야 될 텐데 아, 4인 마피아니까 기회는 한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 주제 토크를 먼저 가볼까요? 개인 네. 채널 외에 새 채널 하나 덕한다. 지금 채널이 혹시 뭐 두 개이신 분 있으신가요? 두 분? 저는 한 개고. 저도 오빠랑 같이 하는 공동 채널이 하나 있긴 합니다. 공동 채널. 네. 예. 성격은 비슷한가요? 네, 비슷해요.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뭐 아예 좀 다른 느낌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순수하게. 새로운 거 요즘에 뭐 좋아한다거나 좋아진 거라든가. 뭐 예산이나 일정이나 대중성 제약 없이 그냥 뭐 진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이 채널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약간 롤플레잉이라고 이제 ASMR 하면서 좀 많은 직업들을 이제 직업들을 체험한다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코스프레를 좀 하고 아 강유미 선배처럼 네, 그런 아~ 거를 좀 꿈꿨었는데 어 그게 뭐예요?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간호사 롤플레잉이라고 하면 어, 간호사? 간호사 아 아니야 예리한 척 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괜찮았죠. 조용히 적으시면 돼요. 네. 다 적었어요. 지금 일주어터님 빼고 다. 아 죄송해요. 성재 형 지금 간 벌써 나올 때부터 저 벌써 단어 세 개나 적었어요. 뭐죠? 네, 간호사 옷을 입고 이제 제가 간호사가 되어서 좀 ASMR을 뭐 주사 놔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놔드린다든지. 근데 그거를 꼭 ASMR로 해야 되는 건가요? ASMR로 많이 하세요. 롤플레잉 자체 컨텐츠가 아~ ASMR이에요. 왜요? 지금 ASMR이 단어신 줄 알고 그러시는 거? 아니 잘 몰라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남자들은 막 진짜로 잘 몰라가지고 아, 네. 아, 롤플레잉을 아. 하는데 이렇게 뭐 연기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꼭 아. 주사 들어갑니다. 네네네. 조금 웃겨가지고 아 그렇게 하는구나. 네 그렇게 해요. 약간 ASMR인데 진짜 그 복장도 하고 완전히 그 네, 연기를 때문에. 비슷하게 해주면서 주사 도구도 막 이렇게 그쵸. 놓고 근데 제스처가 좀 이상한데 성재 형은 주사그래 총처럼 이렇게 아니, 제스처는 주사 제스처를 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했어요. 아. 무슨 주사를 맞으셨길래 이러고 있길래 예? 네, 주사? 그렇군요.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군요. 아 이것도 독특하네요. 예. 아 진짜 다양한 채널들이 많아요.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말고는 하고 싶은 게 없으세요? 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먼저 좋아요. 예. 바로 시작을 해버리셔가지고 분량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떠오르는 게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일주어터님은 혹시? 아 저는 가성비를 챙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어쨌든 또 제 몸을 이용해야 된다. 예. 그러면 아. 이제 저처럼 살짝 부으신 친구분들의 패션이 다들 고민이세요. 아 패션. 아 그리고 저한테 네. 옷 어디서 샀냐고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저 유튜브 하면서 아니 저 노트북 하면서 댓글에 제일 많은 게 옷 어디서 샀어요? 언니 그 청바지 어디서 샀어요? 언니 그 목티 어디서 샀어요?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제가 요새는 좀 축구한다고 트레이닝복을 네. 많이 입는데 막 그런 옷 같은 거 쇼핑몰도 같이 하면서 아주 관심이 좀 많으세요 그쪽에? 아, 저 스트릿 브랜드를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옷을 입는 거를 맞아요, 맞아요. 좋아하시는가 보네요. 근데 요즘 옷들이 또 감사하게도 크게 잘 나와요. 그래서 추천을 잘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확실한 게 많죠. 사이즈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근데 뭐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 노트북을 하고 제가 새로운 채널을 판다면 제가 제일 니즈가 많은 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댓글에 제 옷에 대해서 되게 뭔가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약간 오버핏이시나 봐요. 네네 맞아요. 근데 저는 또 스타일이 여성 뭐 귀엽거나 막 원피스 입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스트릿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런 걸 노리면 좋지 않을까. 되게 근데 확실히 좀 전문가는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댓글 이런 걸 동향을 딱 파악을 하고 맞아요. 니즈를 요거를 한번 해보면 또 되겠구나. 맞아요. 쇼핑몰이 돈을 잘 번대.
제 주변에 아까부터 근데 좀 전체적으로 좋은 쪽 아, 예, 예, 맞는 제가, 얘기 필요한 예. 건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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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좋아요. 확실히 진짜 유튜버 두 분이 얘기하시니까 맞아요. 이 시각이 다르네. 달라 달라. 와, 캐치하시는 게 ASMR 롤플레잉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저도 좀 놀라긴 했어요. 주사 들어갑니다. 이게 조금 따끔하세요. 들어갑니다. 어이구야. 그거를 ASMR로 네. 주로 듣는 아니, 주로 보는 그 소비층이 어떤 사람들이? 어 이제 잠 못 자시는 분들도 귀가 간질간질 하시면서 아, ASMR 네, 그냥 ASMR. 많이 네네 네. 밤에 아, 자기 전에 많이 틀어놓고. 보시더라고. 아 그렇군요. 그냥 ASMR랑 같은 거네요. 비슷한 유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다양한 것들을 되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소화를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롤플레잉이니까 네. 그래요. 왜? 아니에요. 이렇게 다 채팅창에 넋살 그래. 거기에 꽂혀있냐고 하시면 되겠어요. ASMR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아니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주사를 겁나 맞고 싶은 거 아니라고. 채널 보시는 거 아니에요? 주사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사실. 아 왜 그거를 속상해도 자 주사 들어갈게요 이러시고 자 따끔 따끔해요 이게 밤에 이게 잠이 와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는데요? 아니 자, 아, 재밌지 이게 잠이 오냐고 누구야 누구야 뭐 이렇게 되지 자다가 깜짝 놀라서 누가 주사로 나 이렇게 되지 자다가 아하. 그래요. 예. 그러면 청바지 뭐 이런 쇼핑몰 뭐 이제 오버핏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넉살 씨는 해보고 싶은 아 저는 정말 조금 돈이 아예 안 될 것 같은 건데 요즘에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게 항상 꾸준히 좀 얘기하는 제 보드 게임을 엄청 좋아해요. 아 일조차님이 네. 저보고 너무 저 너무 하시네요.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제가 매 얘기하는데 아, 그래. 얼마 전에 페스타도 있었어요. 저기 저 세전역에서 있어가지고 거기도 다녀오고 그런 보드 게임 관련된 걸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이거는 니즈가 정말 적어요. 좀 매니악한 또 장르고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즐기는 좀 문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뭐 보드 게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전술? 설명 아니죠. 설명도 해주고 매년 이제 되게 많은 게임들이 나오니까 아. 이런 게임은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면 재밌습니다. 뭐 이런 게임은 또 이런 게 있고요. 뭐 저런 게임은 이런 분들이랑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뭐 이렇게 제가 리뷰를 하는 거죠. 설명도 좀 해주고. 진짜 돈 못 벌겠는데요. 정말 안 되죠. 왜냐면 제가 찾아보는 것들도 굉장히 저 조회수가 높지 않아요. 아. 왜냐면 이건 찾는 사람만 찾는 거예요. 매니아를 그리고 왜냐면 그런 영상을 보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룰마스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 거의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 그쵸, 그쵸. 와서 즐기는 분들은 그 영상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걸 다 준비하는 사람만 보는 영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니즈가 적죠. 다섯 명이 보드게임 한다고 치면 한 명만 보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작두 ASMR 해달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 시원한 노래를 왜 누가 이렇게 들어요? 어, 살짝만 좀 해주시겠어요? 잘 들어봐. 구경이라도 난데. 이거를 누가 듣는데? 어 좋은데? 주사 들어갑니다. 우와, 진짜 너무 잘한다. 아, 뭘 잘한다고? 선물 잘했어요. 진짜? 진짜 좋네요. 아,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MRI 찍으셔야겠는데요. 좀 무서워요. 야, 잠깐만 MRI요? 환관이 내는 소리야. 환관이 내는 소리야. 환관이 무슨 환관이 내는 소리. 그거는 저 저번 주고 예. 이게 근데 참 특이하네요. 예. 아무튼 저는 저 보드게임 쪽을 한번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예, 뭐 돈이 안 되고 니즈가 안 돼도 왜냐면 지금 방 하나를 결국 못 참고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어요. 그 게임 모임이. 그래서 방도 하나 아예 꾸며놨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아예 그쪽으로 좀 열심히 즐기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 땡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뭐 이제 만들었다기보다 네. 라이브 스트리밍을 좀 하다가 그거를 이제 약간 편집해서 올리는 뭐 그런 거 했거든요. 예. 게임하는 거. 예.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손이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이건 나랑 안 맞는다. 난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라이브만 거의 했습니다. 예. 그냥 라이브하면서 예. 게임하는 것만 그냥 축구 보여주고. 게임. 예. 예. 축구 게임하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랑 좀 소통하고 뭐 이 정도만 하고. 예, 배팅 끝나고 가서 애프터 배팅이라 그래가지고 예, 사람들이랑 좀 한 2시 정도까지 그냥 게임하고 소통하고 뭐 이 정도만 했었는데 배팅을 골수까지 뽑아먹었네.
애프터 배틀이 뭐야? 그러니까 합의 된 건가요? 그거는 형이 혼자 하는 건데 왜 배틀을 쓰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작가님이랑 PD님이 다 SBS에 뭐 돈 좀 줬어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뭐 그게 돈이 되진 않았어요? 그거는 안 됐다 뿐이지 그냥 안 된 거잖아요 형께 배틀은 안 된 게 아니고 앱튼 앱튼 예. 배로 해야지. 앱배. 앱배? 예. 왜냐면 배성재 텐이니까 예. 배성재를 써야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걸 좀 하다가 요즘은 이제 집을 옮기고 이사 가가지고 뭐 장치를 못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너무 저의 SNS 수준이고 진짜 채널로 뭘 한다 싶으면 저는 동물을 찍고 싶어요. 동물? 동물. 예. 동물. 왜요? 아니, 동물 같아서. 동물 같아서? 야야야 이제 여기 대답. 아 대사가. 아이 키가 아 키워드가 아니면 저는 너무나 이제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그런 채널들 보면 그냥 막 별의별 동물들을 그냥 관찰하는 채널들이 많더라고요. 디스커버리 아니 그런 거 말고 아, 땡큐 그런 전문적인 다큐 말고요. 네. 그냥 진짜 자기들 주변에 있는 동물들 이렇게 찍어가지고 벌레 뭐 지렁이 이런 거. 그런 건 아니고 집 앞에 네. 있는 아니 그냥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동물들. 이제 제가 동물 종류를 얘기하면 괜히 제가 마피아처럼 의심받을까 봐. 한번 해보세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에이 해봐요. 지금 키우고 계세요? 아 저는 지금 안 키우고 있는데 제가 이제 꿈꾸는 거는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쉬는 날을 만들어서 주말 농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주말에 약간 뭐 별장 같은 데를 가가지고 주말. 거기다가 그 뭐 이렇게 동물들을 둘 수 있는 별장까지 필요합니까? 돈이 얼마나 있길래 별장을 벌써 아니 지 좀 멀 먼 동물은 뭐 별장 없으면 동물 못 봅니까? 아니 서울에서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별장까지 있어야 됩니까? 아니, 농장 곳, 농장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농장 농장. 아 그래요. 네, 그런 곳. 아 그런 뭐 예. 전원주택 같은데 가가지고 예 네, 그런 데서 동물. 아 벌써부터 재미없어 보인다. 아니 동물들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보드 게임이랑 박빙이에요 지금 보는데. 제 거랑 박빙. 아 돈은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데 동물 튜브 그 뭐라 그러죠? 동튜브? 동튜브인가? 동튜브는 아닌가요? 동물튜브 뭐지? 그런 거 예. 나오는 것들은 있겠죠. 뭐 예. 잘 되면 뭐 이름도 붙고 막 그래 예. 되는데 근데 일반적인 동물들 한다기보다 막 뭐 파충류 신기한 거 막 아 그런 분도 많죠. 신기한 도마뱀 거미 막 왕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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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란툴라 이런 걸로 아예 제가 원하는 거는 거의 뭐 시골 뭐 댕댕이 같은 그런 애들을 그냥 관찰하는 거 크는 모습들. 아주 흔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 제가 잘하면 제가 이기겠는데요. 힐링. 힐링 컨텐츠. 아. 그럼 직접 출연도 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나오실 거예요? 제 얼굴은 부쿠지 뭐. 아.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그 효리네 민박이거든요. 어. 거기 보면은 동물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냥. 뜬금없이. 효리님이 나오지 않나요, 거기는? 아니, 그분들이 나오지만 네. 그분들 말고도 그냥 뜬금없는 인서트 컷으로 동물들이 그냥 잡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채널을 좀 이렇게 기록하고 싶다. 아, 그래도 그렇지. 형이 나와야죠, 그러면. 네? 동물이 한 마리 더 나와야지. 아, 뭐. 돼지역은 할 수 있죠, 돼지역은. 우리의 한 마리 들어있어요. 네, 돼지는 그렇게 키울 필요 없죠. 네. 예. 아, 동물. 근데 네. 만약에 저는, 저도 정말 좋아하는 동물들이 몇 개 있는데, 한국에서 볼 수가 없는 원벳 같은 게 한국에 없더라고요. 원벳? 저는 원벳을 되게 좋아하는데 호주에 있는 굉장히 큰 쥐과라고 해야 되나? 설치류랑 뭐 이렇게 네, 되게 커요. 카피바라 같은 거예요? 카피바라랑 다르고 약간 되게 뭉뚝하게 생긴 애인데 굴을 파고 다니고 얘네들의 그 대변 모양이 사각형으로 유명한 정사각형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호주에 이제 막 굴을 파가지고 동물들이 불이 났을 때 뭐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아 코알라 들어갔다 뭐 구해졌다 아, 네, 뭐 이렇게 그런 동물인데 국내에선 볼 수 없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아. 왜 좋아하세요? 너무 귀여워서 예, 제가 SNS에서 항상 그런 것들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동물 좀 그럼 만약 원벳 튜브 하고 싶어요 저도 아 예,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귀여워 귀여워요. 사진은 네. 귀여운데 실제로는 되게 크대요. 엄청 큰 예. 사람이 안고 찍은 거 보면 커요. 엄청 커요. 예. 그 제가 사실 원하는 거는 이제 사실 저건 너무 크잖아요. 네. 넘어갔어. 예, 네. 아니 지금 저기 다른 게 떴어. 거의 뭐 동물원 사이즈를 하고 싶은. 동물원은 너무 규모도 크고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짝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반려동물들을 시골 뭐 약간 그런 분위기에서 데리고 있는 그런 애들을 아주 클로즈업해서 많이 찍는.
그러면은 또 동물 나오고 근데 성재형은 안 나오고 그리고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아 지금 목소리는 나올 수 있죠. 예. 예. 볼 이유가 있을까요? 애기들이 귀엽다니까요. 아니 뭐 얼마나 귀엽길래 다른 아 엄청 귀엽죠 새끼 새. 수많은 땡큐브에 그런 동물들이 잔뜩 나와요. 아 근데 걔네들은 다 달라요. 예. 애들마다. 그러니까 성재형이 나와야 돼요. 예? 우리 애 같이 들어가셔야 돼요. 아니 뭐 애기들이 뭐 그 출산할 때가 되고 그러면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어야죠. 아, 받아주고. 그럼요. 밤새도록. 네. 그럼 나레이션도 하실 거예요? 아니, 뭐. 많이 많이 먹으러. 많이 많이 먹으러. ASMR로. 잘 꺼져서 고마워. 우리 까꿍이. 앞발이 토실토실. 그럼 이상한 발콜이 되잖아요. ASMR은 해야 돼. 발콜도 아니고, 예, 좋은 콜도 아니고, 애매한 콜이 되니까, 예. 뭔가 하여튼 소리는 내야죠. 소리는 내셔야죠. 더럽다고 하신 분들. 아, 다짜고짜. 네네. 아. 자, 하여튼. 아, 근데 또 좀, 다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아니, 그 효리뱀 임박 그 느낌. 뭔지 그, 알아요. 네, 동물들이 괜히 잡히는 컷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컷이 좋더라고요. 전체 중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인서트잖아요. 네네. 잠깐 나오니까 또 그게 매력이 부각되는 거지. 그것만 나오면은 또. 아 저는 동물 튜브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걔네들만 그냥 쭉 팔로우하고 아. 막 이런 것들 그냥 힐링 되던데. 그런 것도 좋죠. 네. 예. 왜냐면 시골 그 강아지들 풀어놓고 기르는 강아지들이 많으니까. 제가 하나를 그냥 동물 이름을 결국 동물 종류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예. 너무 앞에 의심받을까봐 동물 이름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오리. 네. 오리를 찍는 게 있어요. 오리네. 지시어가 예. 오리네. 오리. 아니야 동물이야. 딱 오셨죠. 아니야 진짜 동물이야. 방금 연기 셨어. 빌드업을 이때까지 하고. 야 너무 억울하다. 오리네. 오리. 동물인데. 야 재밌는 장도 오리네라고. 아니 그렇게 오리를 막 좋아한다는 사람이 오리 로스를 막 그렇게 먹어. 아니, 먹는 거랑 좀 다르죠. 아, 그렇죠. 예.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애완 오리, 뭐 반려 오리 이런 것처럼 오리를 그냥 아기 때부터 예. 부화해가지고 이렇게 뭐 강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맞아요. 것들을 그냥 클로즈업해서 찍는데 그 보송보송한 느낌이랑 소리 깨끗거리는 거, 그렇죠. 아장아장 이게 그냥 귀엽더라고. 이제 어떤님은 그냥 다 웃기죠. 저 사람 얘기하는 게 골짜기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아 그렇죠. 제가 F거든요. 그래요. 홍제천 오세요. 저희 집 앞에 엄청 많아. 오리가 떼거리야, 떼거리. 아니, 자주 가요. 저희 진짜 누가 풀어라는지, 와. 아니, 홍제천, 네. 홍제천, 안양천 많이 걷는다니까요. 거기 근데 물이 깨끗해서 그런지 외갈이랑 막 엄청 많아요. 네. 한번 기회 되시면. 아니, 뭐, 그런 데 많이 가면서 그 오리들 보고, 또 그, 베이징 덕도 먹고. 이걸 연결해서 예.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모순을 견디는 게 인생이죠. 예. 아이고, 그걸 굳이 베이징 덕을 우리 다음에 얘기하네. 예. 자, 그럼 이제 슬슬 수사망을 이제 좁혀볼까요? 저는 아무래도 성재형인 것 같아요. 저요? 예. 아, 저는 아니죠. 별장이 별장. 저는 동물이에요, 100%. 동물이요? 동물. 진짜 뜬금, 아니, 반려동물을 키우시면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예. 반려동물 키우세요? 근데 안 키우신대요. 오랫동안 기르긴 했었어요. 아, 그래요? 아, 제가 네. 동물을 엄청 좋아하고. 네. 아, 댕댕이. 댕댕이. 댕댕이를 오래 키우다가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넌 다음에, 이제 키우진 못하고 있고, 예. 지금은 그 축구 게임 내에 데이터로 된 호나우두 베컴 같은 걸 키우고.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예, 디지털은 떠나도 그렇게 상처받진 않아요. 네, 그래서 강아지를 오래 키웠습니다. 그렇죠. 동물 애호가인 건 모두 알고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을 이제 많이 좀 벌어가지고 예, 시골 근교 같은 데, 서울 근교 같은 데다가 조금 이제 자연이 잘 살아있는 곳에다. 오리 농장. 병장을. 아니, 꼭 오리는 아니었어. 아, 아. 오리 농장을. 아, 저는 오리는 하고 싶지 않아요. 아, 조류 쪽은 하고 싶지 않아요. 어, 근데 왜 오리 하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튜브를 봤는데 너무 왜? 귀엽더라고요. 조금 이상하네. 아까는 뭐 오리가 아장아장 귀엽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보송보송한 털까지 얘기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똑같이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모습이에요. 졸졸졸 물소리랑. 오리나보다 동물이 아니라. 예. 아니 별장인 것 같은데 진짜요? 근데 외곽의 별장은 지금도 뭐 몇 채 갖고 있지 않아요? 제주도 쪽에도 있는 걸로 아는데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네. 아 그럼 개소문이네요. 소문이니까 아, 제가 들었던 소문이니까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저는 왠지 별장
별장? 아니면 뭐 저기 진절민이 간호사도. 간호사? 뜬금없지 않아요? 저는 진짜 예. 아닙니다. 롤플레잉을 아니 진짜 롤플레잉을 하고 싶기 때문에 많은 직업들을 얘기할 수 있죠. 뭐 선생님 뭐 선생님도 가, 되는 네네네네. 거고. 제 눈을 좀 피하시는 것 같은데. 아, 아니요. 저 진짜 아니에요. 일주어터님은 거의 뭐 진실임이 확실하고. 아 네. 저는 그래요?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왜냐면 거예요. 돈 얘기할 때 눈이 무서웠어요. 이게 아니, 딱 돈이 되고. 너무 돈 얘기를 많이 하는. 아니 돈이 최고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게 다 이제 수익뿐만이 아니라. 아 근데 저희 넷 중에 네. 제가 제일 현실적인 대답이었어 제가 봤을 그것도 때. 그것도 맞아요. 네. 저는 아 동물인 줄 알았는데. 저는 넉살님이 MRI라는 단어를. 아 나도 그거 그렇죠. 나도 적었어 적기. 어, 왜냐면 MRI. MRI는 아까 MRI 두 번 찍으셨다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셔서. 어, 누구 밥으로 알아요? 아니 아니. 한 시간 전에 얘기했어. 아니, 40분 전에 얘기한 것도 기억 못 할까 봐. 아니, 그 말 뜻이 아니야. 아, 그게 기억이. 어, 그걸 기억하세요. 이게 조금 아, 아프네요, 좀. 죄송합니다. 아, 이거 저 성정인 것 같아요, 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1등이야, 성정인. 저는 아닙니다. 오리 아니면 동물. 아, 오리는 너무 웃기잖아요. 별장. 그렇게 빌드업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오리를 낸다고? 제가 무슨 유정란 21일 동안 품고 있다가 오리를 하는 거 제가 진짜 말이 됩니까?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리? 이거는 정말 이상하지. 예. 자. 근데 만약에 오리였으면은 뭐 먹방 유튜버 하고 싶다고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오리고기 이렇게. 오 그래 차라리. 그렇죠. 아이 그럼 오리는 호화하기 너무 쉬워요. 동물. 이렇게까지 아, 동물. 빙빙 돌릴 이유가 아니, 없어요. 동물 유튜버 난 좀. 아이 동물은 너무 예 너무 아, 일반 명사예요. 그 별장. 근데 원래 보통 별장. 어떤 게 나와요 키워드가? 네? 그러니까 조금 별장은 나올만한 말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 특이한 게 나와요. 매번 좀 다른데 아.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한 이렇게 나오신 게스트 분이랑 연결이 되는 것도 있는데 아. 아예 조금 다른 난이도도 있고 작가님 그냥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 기분 좀 안 좋으면 막 이상하고 어마어마하고 아, 그래요? 오늘 그냥 적당히 해볼까 이런 아. 그럼 작가님 기분을 살펴주는 건 자, 진절미님은 네. 누구 같으세요 느낌? 아 저는 왠지 넉살님 시민이라면 잘 잡아낸다 그랬잖아요. 넉살님 같아요. 아 정말 네. 아닙니다. 저는 그런가요? 확실히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진짜 보드게임을 너무 좋아하고 요 얼마 전에 진짜 페스타도 갔다 왔고 예, 제가 사실은 좀 가서 제가 페스타. 원래 그 사실 그 땡튜브를 잘 안 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땡튜브 스타가 있어요 또 예, 보드게임계에 또 굉장히 유명한 스타가 한 분 계시는데 계시길래 사진도 같이 찍고 제가 저 사진 한번 찍어줄 수 있나요? 마스크 없고 예, 한번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이상한 말을 길게 하시네. 어 근데 갑자기 아닌 것 같아요. 마스크 진짜요? 갑자기 주연 언니 같아요. 뭔가 패션,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패션을 강조를 했거든요. 패션이라는 아니, 단어 진짜 내 댓글 봐봐. 패션 전 아닙니다. 저는 패션을 얘기할 때 뭐 청바지라든가 예, 이런 품목들이 맞아요, 좀 나오긴 했죠. 아 진심 청바지가 제일 사기 어려워요, 여러분. 청바지. 면바지 입고 오셨네요. 아니요, 이거 청바지로 보이는 트리닝이에요. 그런데 스판이네. 진짜 그래, 청인데 스판이네. 이런 걸 궁금해하신다고. 제가 오늘 입고 와서 청바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벌써 시작하신 거 아니죠 쇼핑몰? 제품 설명 중. 이게 궁금해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난지 않아요? 밴드는 파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기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기부를 하면서 느꼈죠. 아 팔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잘 팔릴지 모르고. 기부도 있어야. 아 근데 제가 그때부터 조금씩 좀 아, 좋네요. 살짝 생각했던 예. 것 같긴 해요. 아하. 저는 어찌됐든 가장 이상한 사람은 역시 성재형이다. 아 전 동물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오히려 제가 이상할 때는 되게 시민이었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고등학교에 진짜로 샘이 있는 학교로 다녔기 때문에 뭐예요? 학교에 샘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고등학교 옹달샘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옹달샘은 아니고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그게 학교에 막 그 약수가 내려온대요. 그래서 무슨 학교를 언제 때 학교를 다닌 거예요? 아마 이렇게 저희 이랬어요. 그래서 마피아였어요? 아니 진짜 그 아 진짜 샘이 있었어요? 네 저희가 의심했는데 그런 학교를 나왔더라고요. 어디에 있는 학교? 중앙고등학교라고 저기 그 감사원 종로에 있습니다. 감사원이요? 예. 감사원 옆에 있어요. 아 거기 샘이 흘러요? 예. 오, 신기하다. 삼청공원에서 나오는 그 약수가 거기까지 연결돼 있고 진짜로 그냥 나온답니다. 네네네.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별장이 좀 이상해요. 별장. 아 별장. 뭐 시골집이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근데 별장이 조금 전. 별장.
그렇죠. 근데 여기도 오리가 이상하다고. 오리도 좀 이상. 오리는 아니 난 진짜 너무 이상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리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오리는 아닐 텐데 좀 무서운 게 아까 처음엔 오리가 얼마나 뒤뚱거리고 귀엽습니까? 그럼 오리로 하시게 아 오리로 누가 해요? 막 같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 조류는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조류는 싫어요. 아니, 예를 들면 이상해. 네. 예를 들면 제가 재밌게 봤던 채널이긴 한데 아, 오리 튜브가 제가, 있어요. 예, 제가 하고 싶진 않다. 아. 저는 댕댕이 쪽이다. 아. 예 그렇군요. 아, 이상 이상하신데 아 동물이라니까. 애플하니까 댕댕이 저는. 같아요. 댕댕이 같다. 아니 동물이야 동물. 제가 일부러 강아지라고 얘기하기 싫어서 댕댕이로 돌린 거죠. 표준어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별장도 별장인데 뭔가 맛이 갔어라는. 차라리 차라리 베이징덕이 맞겠죠. 베이징덕도 이상하고. 아니, 근데 젊은님도 조금 의심스러운데. 너무 단어가 없긴 하지만. 젊이님은 참 네. 상상을 못할 만한. 그런데 난 젊이도 있어 여기. 그래요? 뭐요? 댓글에. 아, 죄송해요. 이렇게 예. 분위기가 안 좋아질 단어였나요? 민초토님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분들 아, 생각을 자꾸 다 읽으시면 아, 혼란스러워져요. 아 죄송합니다. 네. 댓글에 난 젊이 이거를 아, 예, 예. 네. 도움을 좀 받으려고 그랬는데. 주사. 주사는 뭐 간호사랑 연결이 되는 거고 코스프레랑도 연결되고 ASMR 이게 한 세트로 딱 떨어지긴 해요. 네, 롤플레잉부터. 저는 왜냐면 직업, 그러니까 연기하는 걸 되게 즐기거든요. 아~ 네, 립싱크 컨텐츠도 많이 하고. 아, 그건 그냥 맞죠. 다른 사람이 되는 저를 어~ 좋아하기 때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 약간 요가 강사도 하고 싶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요? ASMR로 가요. 재밌는 분이야. 하자. 아. 나마스테. 나마스테. 외치겠습니다. 오. 나마스테. 야 졸리다 졸리다. 네네네 졸리게. 요가 파이어랑. 진절미님이 재밌는 분이네. 아 예, 재밌어요. 네. 그래요. 어 이거 잘 모르겠는데. 소신 투표로 가야겠습니다. 예. 네네. 뭐 어떻게 투표해요? 가리키면서 이름을 외치면 됩니다. 가장 이상한 사람 그냥 꼽으시면 돼요. 자 저는 아무래도 못 참겠어요. 뭘 못. 그냥 그 사람밖에 떠오르잖아요. 귀여운 오리라 그랬다. 오리는 절대 안 할 겁니다. 너무 오리무중인데요. 자, 동물이에요, 동물. 동물. 자, 동물은 아니에요. 댕댕이도 아니에요. 동물은 단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포괄적이에요. 너무 포괄적이고 좀 그러니까 동물 중에 하나가 나오지. 네네. 동물이라고는 안 나오죠. 아, 그럼 청바지인가? 네. 별장, 별장. 자, 청바지가 뭐야? 언니. 아, 내가 말했어? 아니야. 오 연기 같아. 아 진심 아니야. 너무 정색 같은 거 아니야. 아니 진심 아니라고. 아니라고. 진짜 아이, 이상했어요. 진심 아니라고. 뭔 소리야. 진심 아니야. 하나. 진심. 하나 둘 셋. 아니야. 일주어터. 에이 배디 배디. 어 2대 2가 됐네요. 이거 어떻게 뽑아? 일주님과 제가 두 표씩. 아, 나는 뭔데? 청바지. 언니 청바지 같아. 그러니까 방금 표정을 진짜 보셨어야 되는데 청바지 내가? 아까 분명히 인정을 했거든요. 청바지 같은 모습, 청바지라고 얘기까지 하셨는데. 야, 그러니까 청바지, 청바지. 아, 내가 어제 청바지라고 했어. 너무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무슨 청바지? 내가 어제 청바지라고 그랬어. 아니, 동시에 얘기했어. 아니 아니라고. 아니 너무 당황해서. 당황을 마지막에. 마지막에. 아 진심. 마지막에 실수했네요, 유튜버님이. 아 저는 이걸 물어요? 예. 아마 바로 물잖아. 이거 내가 또 한마디 했다고 또 바로 오시잖아요. 아 이건 아니야 말도 안 돼. 어 이걸 넘어간다고요? 아니 말이 이거를 뭘 이거 넘어가면 넉살이 마피아인데. 에디 혼란을 바라는 건데. 무슨 혼란을 바래? 다음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에디 별장이잖아요. 어, 갑자기 별장이야. 오리를 그렇게 싫어해요 왜? 예? 오리가 들으면 기분 나쁘게. 오리로는 절대 안 해. 조리로는 절대 안 해. 자. 다시 투표하겠습니다. 에디 이거 현명한 결정 바랍니다. 난 진짜 아니야. 진짜야. 아 진짜 아니야. 이렇게 너무 가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짝 빠진 게. 자 하나 둘 셋. 진짜 아니야. 넉살. 어 아 실수했다. 어. 진짜 아니라고. 언니 같은데. 어? 자 아, 근데 베디 아닌 것 같아. 제가 아니 동물이라고요. 제가 투표 받았습니다. 진짜. 전 젊은님. 제가 넉살 쪽으로 트는 바람에 표가 분산돼서 네. 제가 두 표 받았습니다. 저는 베디예요. 저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오리입니다. 동물.
별장 아니야? 진심? 별장인 거야. 별장이면 진짜. 진짜 그럼 대박이다. 네. 오리 시민입니다. 밥. 이거 언니야. 나 진짜 아니야. 야 너지? 내가 표정을 알아야 돼. 근데 내가 너를 왜 의심 안 했냐면 이 언니 연극영화과 전공이야. 근데 배드는 저... 배드는 뭐? 아니 근데 오리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상한 사람? 왜 이거 주인공병이죠. 솔직히 오리 그렇게 댓글이 맞았네. 맛이 갔네. 아 진짜 뭐 이상한 사람처럼 얘기해 왜? 저는 아니, 뭐예요? 저의 진심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냥 강아지 찍고 싶다고 하면 한마디 하면 될 거야. 아니, 아 그건 맞아. 대중도까지 가고 그래. 아니, 강아지, 너무 길게 말하긴 했어. 강아지만 찍고 싶은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동물들을 찍고 싶은데 그걸 다 얘기하면 너무 의심스러우니까. 아, 예. 아 꼭 진짜로 성재형이 좀 이상하게 할 땐 진짜고 깔끔할 땐 가짜고 거꾸로 맨이네. 아 근데 동물 유튜버 이상했는데. 근데 저는 절미를 의심 안 했던 게 절미가 연기를 못해요. 어? 아, 그냥 표정, 표정 탄다. 아, 어, 어, 그 그렇게 잘하고. 미안해, 아, 미안해.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아는 너는 솔직해서. 연기를. 어, 아. 나는 표정, 너 표정 연기 잘하는 거지. 그치, 그치, 그치. 어, 근데 아, 이런 마피아 연기. 아, 그렇지. 아, 그리고 너가 안 해봤다며. 그치. 그래서 나는 의심을 안 했지. 이건 일주어터님입니다. 이거 진짜 언니예요. 네. 왜냐면 절미님이 성재 형이 딱 아닌 걸 딱 봤을 때 표정이 어 어떻게 이게 이 사람이야 막 이런 표정을 진짜 아, 이 사람이야 저한테요? 일주어터다 이런 표정을 딱 했는데 깜짝 놀랐을 텐데 아예 자 2차 투표 아 이렇게 바로 하나요? 청바지를 갑자기 언급을 안 했다고 하는 게 근데 진짜 거의 동시에 얘기했어요. 난 청바지랑 목티 같은 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죠? 오 맞아요 목티 어 그래 방금 얘기하신 건데 뭘 자꾸 아니 방금 아니 이거 몇 분째 이거 몇 분째 하고 있는데 오, 잠깐만 이 아저씨도 이상해. 아, 키를 기억하고 있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아 원래 기억 못하는 뭐, 타입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뭐, 야 언니가 따라봐서 청바지를 같이 얘기한 거지. 그래서, 너 이럴 거야 나 서운하네. 아니 그래서 MRI 놀랐구나. 오 잠깐만. 그러니까 테스트는 왜 얘기하신 거예요? 갔으니까. 그리고 세전력은요? 세전력에서 했어요. 진짜 세전력에 있는 거 맞아요? 세택에서. 거의 큰 그. 세전력이 뭐가 있어요? 세택. 세택이 세택. 아, 그 커다랗게 컨벤션 하는 아, 이거 말해도 되나 이것도? 야, 아무튼 뭐 자, 아, 이제 전... 시간이 없기 때문에 2차 투표, 아... 소신 투표로 아, 가겠습니다. 진짜 아니야, 설마 근데 진짜로 자 진짜 스밍파 걸고 자, 스밍파를 걸고 아, 여기 거는 거 금지예요. 아, 거는 거 금지예요? 예. 아, 근데 진 아, 진짜로 아, 이분 같아 협박도 금지예요, 왜냐면, 협박도 금지 아,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넉살님한테 말리냐고 협박 금지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뭘 가만히 있었어 야, 계속 배디님이 몰았잖아 아 근데 고를만한 단어가 MRI밖에 없어가지고 MRI는 MRI는 아니 MRI는 정말 근데 MRI가 아닌 게 뭔지 알아? 내가 작가님이 내가 MRI를 여기 와서 말할 줄 모르셨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MRI는 아니야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니니까 아닌 거지 역사님 아 그러니까 다른 단어라고 아 다른 단어 언니 뭐로 의심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패스트한 줄 알았는데 세전력이 진짜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아. 보드게임인데 보드게임에 좀 진심인 눈빛이시긴 그러니까. 했거든 진심이신 것 같아 아 그래서 아 근데 좀 이상하다고 진짜 하세요? 보드 게임은 언급은 많이 했어요. 아, 네. 그럼 아닌 것 같아. 자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나는 아니니까 녹설님이지. 하나. 아 진짜 아니라고. 이거 아니야 언니 진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아니, 아니 저 죄송한데 방송인데 호들갑 하세요 선생님. 아니 선생님 오늘? 아니 억울해서 하시는 은행처럼 절미야 당장 백화점 사는 거네 진짜 아니 선택이잖아 아까 SSG잖아 SSG 오징어 게임 나왔어요? 누가 떨어뜨려 죽인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만해요 아니 약간 이거 억울해서 아니 절미야 어디 거냐고 물어봤어요 신세계라고 하니까 그거는 좋아하더라 아이스 브레이킹 한 거야 작가님이랑 아니 절미야 근데 나는 억울해서 그런 거야. 나도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나도 돈 많이 벌어. 왜 그래? 결국엔. 절미야. 결국엔. 아니, 야, 억울해서 그래. 수입까지. 야, 예. 안 쏠게요. 아니, 진짜 억울해서. 자. 아니, 절미 억울해서 그런다니까? 아니,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넉살리면 우리 둘이 아니면. 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아, 진짜로. 정말 이 정도로 호들갑 떠시는 분 오랜만이에요. 아, 진짜로? 아니, 나는 너가 서운해. 에너지가 내가 좋아. 너한테 이런 말 잘하는데 내가 너를 지금 너무 서운해서 그래, 절미야. 일정제, 내가 일정제. 너무 억울하면. 일정제. 절미야, 내가 왜 이렇게 오바를 하니? 야, 연예인 믿지 마. 연예인 방송쟁이잖아. 카메라 앞에서 표정이 변한 사람들이라고. 그만해요. 일정제. 일정터 제발 그만. 아, 상품권 금액이 256억이 아니에요. 누가 내 손을 겨누고 있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냐고.
어. 야, 일정제. 죄송해요. 아, 그냥 저희한테 서운해서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넉살. 일주워터. 아, 일주워터 두 표. 광고 듣고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너 진짜 서운하다. 야, 저희가 진짜 안 그러고. 물 좀 마셔요. 물 좀 마셔요. 다 마셨어. 다 드셨어, 벌써? 아, 진짜 아니라고 그러면. 짠 거? 바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제시오?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끝까지 연기하네요. 자, 조용히 하세요. 아, 자. 맞다, 이거. 죄송해요. 자, 폭주워터님, 그리고 진절미님. 네. 죄송합니다. 스밍파이 두 분을 모시고 오늘 넉살씨와 함께 넉가시 마피아를 해봤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너무 억울해서. 아, 에너지가 좋아요. 무전유자, 예. 유전무자라고. 속상하네요. 예, 자. 일조터님이 결국은 최후의 지목을 당하셨어요. 자,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야, 절미님이면 진짜 대박인데. 무섭다. 아니, 절미는 아닌 거예요. 절미는 아닌 거. 넌, 넌 아니잖아. 보네. 넌 아니지? 넌 진짜 아니지. 그래. 얘는 언니잖아. 절미님이네. 주산의 주산이야. 그래. 이 정도 호들갑이면 맞지 않으면 진짜 무서울 뻔했어. 아, 내가 정말 실수한 게 너무 속에서 어? 설마 청바지? 아, 예리하네요. 자, 청바지였습니다. 아, 절미님이 잘 잡으셨네. 네네네. 아, 뿌듯해라. 아, 진짜 의심 안 하고 썼는데. 아, 진짜요? 네. 쇼핑몰이 기가 막히더라고. 아니, 솔직히 이 정도로 폭주할 정도로. 와, 뭐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그냥 최후의 변론을 한 거죠. 예, 예. 아, 상품권 액수를 보여드리고 좀 죄송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베텐 마피아 게임 어떠셨는지요? 너무 재밌었어요. 마피아 게임을 할 일이 없거든요, 요즘. 괜치 않죠? 야, 이제 우리 하자. 스피커 연습을 해야겠다. 모여서 하세요, 진짜. 팀워크 차원에서. 술 드시고. 어떠셨어요, 일주어터님? 아, 오늘 두 번째 나왔는데 네. 확실히 두 번째 나왔다고 좀 더 편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 편해 보였어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아, 그렇게 네. 느끼셨다면. 마지막 10분은 네. 무슨 연설을 보여주셨어요. 아, 광인, 광인. 아, 왜냐면 저는 일단 뽑자마자 부담이 많이 됐어요. 네. 내가. 아, 잘하셨는데 뒷부분에 많이 빠졌어요. 아, 아쉽네요. 야, 베텐을 오징어 게임으로 만들고 가셨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심심한 예. 말씀, 시금치면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심심한 말씀? 심심한 말씀? 멘탈 좀 나갔어요. 혹시나 야. 혹시나 제가 세 번째 야. 온다면 과연 작가님이 대본에 돼지라고 쓸지. 아예 그냥 아예. 고동이만 다음으로. 필리버스터 하셨어요. 자,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넉살 씨도 오늘 예. 활약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스밍파 앞으로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고요. 넉살 씨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야한 꿈꾸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절미님이. 아, 절면증 올린 예리해요. 아, 근데 진짜로 나중에 딱 찾아내니까 표정이. 아이, 진짜 이 표정을 아, 맞아요. 아, 기가 막히네. 아, 거기서 말렸네. 그리고 청바지도 의심스러웠어. 같이 얘기한 것도. 내가 청바지를 썼나가 결정적이었네. 아, 그게 쫄려가지고. 재밌었다. 아, 마지막에 웃겼어요. 아, 웃었네. 어, 오랜만에 이런 폭주는. 아, 진짜 너무. 아, 그래요? 예. 아, 어떡하지? 시끄러운데. 아, 아니, 아니, 최고의 10분. 근데 우리는 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튜브 찾아보라니까. 이상한 사람인 거야. 우리 얼마나 귀여워요. 조류는 안 할 거야. 그러더니 베이지통을 먹는데. 오는 길에 베이지통을 먹어? 세상에. 아, 저희. 사진 하나 찍으시고. 그래, 도시오리. 채널 이름이 생각났다. 도시오리. 도시오리. 그 너, 하하하도 있는데, 너무 늦은 남자. 도시오리가 우리 SBS 다니는 되게 크, 대선배님의 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늦게 생각이 났네요. 채널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가운데로 얘기해보시죠. 아, 네. 예. 하진 않아요. 하진 않아요. 조류는. 조류는. 우리 막 칭찬을 보기, 계속 하고서 보기만 할 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오. 아유, 지셔가지고. 아. 마피아는 아, 이기면 상승권인데 아, 저희가 잡아가지고 이거를. 아, 시끄러. 야, 너 뜨거. 하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뜨거운 대결이었네요. 아, 마지막 10분 정말 오랜만에 뜨겁네요. 와. 필리버스터 쏟아냈다. 한 방송 때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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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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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언제 뵐게요. 언제 경기시죠? 다다음 주. 다다음 주. 다다음 주에 봬요. 네. 네. 따뜻하게 좀 해줘요. 어? 오늘 다치지 아니, 말고 화이팅하세요. 이런 거 한마디 해주면 되지. 난 어색한 다음에 차가움. 존대담 하대. 네, 조심히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재밌었다. 아. 자, 가보겠습니다. 덥네요. 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예. 감기 조심하시고. 성재형이 감기 걸려오면 진짜 웃기겠다. 진짜 조심하세요. 오늘 그래도 되게 밀접이라서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마스크 쓰면 안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자만하는 사람이 한번 호되게 당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예방주사 맞지. 이제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뵈요. 다음 주에. 예. 열심히 나가세요. 이거 이거. 어, 형님. 2대2 상황일 때 뭔가 교착을 깨는 룰을 뭐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몇 시쯤에 오세요? 아, 2대2 때. 시간이 되게 막판인데. 예, 좋아요. 수고하세요. 재검토를 해, 할 시간도 없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곱터씨. 곱터씨. 곱터저씨,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군. 좀 가시나요? 네? 좀 가시나요? 가야죠. 가시죠. 생방송 뵙겠습니다. 라이브. 끄겠습니다.